행정 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둘러싼 춘천시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 갈등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과도한 요구였다는 입장과 정당한 요구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도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백수경 의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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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무원 노조가 백수경 의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배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노조는 배 의원이 반복적이고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춘천시의원 백수경은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온갖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의원의 갑질을 참아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 의원들은 오히려 노조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는 의원의 권한인데 갑질로 치부하며 정쟁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전입장려금은 적어도 지급대장 신청서는 봐야 지급대상에 맞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시의원은 신청서가 100만 장이라도 문제의 발생 소지가 예상된다면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 자료를 요구한 과정을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조는 자료가 너무 방대해 분량을 조정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주장인데 해당 의원과 의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하고 뭐 조율을 했다 이런데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거 행감을 할 때도 과장님하고 딱 한번 이 목록에 대해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춘천시 공무원 노조는 필요하다면 증거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자료 요구를 둘러싼 갈등은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 네.